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능곡 세차장에 얼마 전에 새로 그 오픈한 곳인데요. 이곳에 지금 리프트를 상차해 주러 가고 있어요. 리프트 하나 상차하는 거 간단하죠? 오라, 그런데 이제 리프트가 궤도식이죠? 타이어식이 아니라 궤도식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이게 좀 움직일 것 같으면은 제 지게발이 그냥 올라타서 실어주면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게차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딜 떠야 될까요, 이 경우? 이제 저분한테 설명을 들어야죠. 어디 뜨면 가장 좋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어디 떠야 되는데 그 떠는 부분에 뭐 지게발에 걸리는 게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궤도와 궤도 사이를 뜨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뜨기 위해서 방향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떠서 저 위에는 실어주면 끝입니다. 화물차 위에. 간단한 작업이죠. 리프트 상하차가 뭐 제일 간단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 영업용 지게차의 가장 그 안전을 위협하는 게 바닥의 그 수평 같은 거죠. 자, 요거는 요 그냥 이 궤도와 궤도 사이 가운데로 발을 모아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아무래도 좁게 뜨다 보니까 위험성은 있는 거예요. 수직을 정확히 잡아갖고선 똑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바닥에 무슨 전기줄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닥이죠. 한 번 더 내려가서 살펴보죠. 발은 얼마나 나왔는지. 물론 제 발이 길긴 하지만 저 끝에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몇 분이 들리긴 하네요. 제 동영상에도 지금 이렇게 궤도식 리프트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저 역시 지게차를 계속 해오면서 이 궤도식 리프트를 뜬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걸 처음 제가 접하는 거죠. 그러나 뭐 지게차 작품 똑같죠. 잘 떠서 잘 실어주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혼자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했었는데 어딘가 갑자기 고장이 났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어주면 이건 끝나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영상이 많은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말 일부분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입체감 같은 게 없으니까 이 바닥이 평평한지 뭐 기울었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서는 무슨 상황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동영상만 보고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지금 이제 영업용 지게차가 항상 영업용 지게차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바닥 현장 상황이라는 거죠. 바닥이 평평한 바닥인지 또는 기울은 곳인지 넓은지 좁은지 이게 굉장히 지게차 작업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도 좋고 또 넓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공장이나 창고 바닥 같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그냥 지게차 작업하기 편안해요. 이 물건만 잘 살피면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용 지게차가 가는 곳은 그런 곳이 없어요. 굉장히 좁거나 또는 바닥이 울퉁불퉁하다거나. 이 지게차는 엄지손톱 손가락만한 그 돌 하나만 있어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부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위험한 곳이.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제 동영상만 봐서는 그게 전혀 표현이 안 돼요. 뒤쪽이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뭐 지게차가 회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동영상만 봐갖고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단 얘기죠. 3D로 돼 있는 동영상이라면 어떨까요? 3D라면은 조금 그런 게 표현이 될까요? 바닥의 기울기라든가 바닥의 이제 함정 같은 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한 군데 파이프를 하나 옮겨주러 갔다가 빠졌습니다. 표정은 흙이었는데 들어갈 때좀 물컹하고 들어갔거든요. 나올 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진해서 나오는데 뒷바퀴 밑으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푹 빠진 거예요. 함정이죠. 땅을 파고선 플라스틱 하수구를 묻어놓은데요. 그러니까 지게차가 그냥 누르면서 내려가 버리니까 그 관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지게차 푹 빠져버렸고 거기 이제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어갖고 금방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표현이 하나던데요. 이 동영상은 다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다못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더 세밀하게 작업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일단 이제 지게차 운전자 시점에서는 거의 비슷하죠. 작업할 때그 어려움이라든 게다 나오진 않습니다. 이 지게차는 이제 중장비잖아요. 중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다 이제 중장비 안에 들어가지만 항상 이제 사람들과 밀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지게차가 생각보다 제 지게차가 4.5톤인데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뭐 15톤, 16톤, 25톤 뭐 이런 차들은 차가 워낙 크니까 그 어떤 위압감이 있는데 이제 4.5톤 같은 경우는 도시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해요. 날렵하게 생기고 귀엽게 생겼죠. 어떻게 봐서는요. 근데 그게 흉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고 쇳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또 지게발 끝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굉장히 위험한 장비인데 조금 더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게발 근처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작업하다 보면은 아주 그걸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게발 근처로 오고 있어요. 좀 제발 좀 지게발 근처로 오지 말아주세요. 지게발에 닿으면은 발목이 부러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영업용 지게차가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전을 위협하는 거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현장 상황이에요. 거기가 넓거나 또는 탄탄한 바닥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죠. 간신히 지게차가 회전하고는 그 좁은 공간이라든가 또는 바닥은 개판이고 울퉁불퉁하고 기울기는 또 많이 기울어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영상만 봤을 때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뒤쪽으로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게차는 항상 현장에 도착하면은 정말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저걸 하차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닥칩니다. 진짜 너무너무 이 동영상만 보고선 잘못 판단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한 일인데 저거 되게 간단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무사히 작업 끝나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